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남자 머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자를 그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가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좋아하지 않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합쳐서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자 머리지만 많이 짧은 머리가 아니고 약간 길이가 있으면서 웨이브도 있는 머리를 그릴 계획을 하고 대상을 물색하다 보니까 방탄 뷰의 옆모습 머릿결이 보기 좋아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뭐 방탄이라서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검색 노출에 조금이라도 유리할까 하고. 저는 방탄팬은 아니지만 방탄 얼굴도 그리고 폰 벨소리도 방탄 노래로 설정했습니다. 졸라 가식적이죠. 우리 딸이 방탄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아이즈원인데 안타깝게도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처음에 양감을 잡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처음부터 머릿결 방향으로 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릿결하고 상관없이 양감 위주로 머리톤을 넣으면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양감을 잡는 방식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남자 머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스킵하면 중요한 강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영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복습과 연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부분에 머릿결을 따라서 선을 세우면서 톤을 깔아줍니다. 빛에 반사돼서 반짝이는 부분을 비워두고 톤을 올립니다. 비슷한 굵기의 선으로 초벌을 깔아준 다음에 굵은 라인을 넣어서 머리카락이 뭉쳐지고 갈라진 부분을 표현합니다. 머리 표현은 머리카락 가닥하고 반짝이도 중요하지만 뭉쳐지고 갈라진 것을 적절하게 그려야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반짝거리고 윤기 있는 머리가 의외로 안 감은 머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샴푸 광고했던 사람이 얘기한 건데 샴푸 광고할 때는 일주일씩 머리를 안 감아서 반짝이고 찰랑거리게 해서 찍는다고 합니다. 더럽게 추접죠. 냄새는 어쩔 건데. 연필로 초벌을 한 다음에 사비 샤프를 사용해서 머릿결을 그리면서 톤을 강하게 올립니다. 연필선은 머리카락 결의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계속 반짝이는 비워둔 채로 선을 사용합니다. 선을 머리카락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 그을 때 시작점에서 선이 뭉쳐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밝은 반짝이 부분에 뭉쳐진 선들이 모여서 보기 싫게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선이 시작 지점에서 조금씩 뭉쳐지고 있죠.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뭉쳐지게 사용하는 중 일리가 없겠죠. 테이블에서 그림 그리는 게 아직도 조금 불편합니다. 수십 년을 이젤을 사용해서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워서 그리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필기하듯이 잡고 그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선이 깔끔하게 안 나갑니다. 오늘도 난 핑계 핑계. 앞쪽 밝은 쪽으로 갈수록 선을 좀더 깔끔하게 사용합니다. 어두운 곳은 선이 조금 지저분해도 눈에 띄지 않지만 밝은 쪽은 선이 깔끔하지 않으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어두운 곳보다 선을 더 깔끔하게 사용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선이 깔끔하게 안될 때는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사용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제일 깨끗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에 선택적으로 사용하세요. 반짝이 부분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가늘고 날카로운 흰색 라인을 넣어줍니다. 홀더 지우개가 없을 경우에는 사무용 지우개를 날카롭게 잘라서 반짝이를 지워줍니다. 지울 때는 전부 같은 두께로 지우지 말고 약간 두껍게 지웠다가 아주 얇게도 지웠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워주면 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다 보면 내가 의도한 것보다 굵게 지워진다든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지워진다든지 해서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말고 지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선을 올리면서 보완하면 됩니다. 그림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세요. 반짝이는 일정한 높이로 하지 않고 머리카락의 높낮이와 반짝이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그려줍니다. 뭉쳐지고 갈라진 두꺼운 톤의 머릿결을 그려줍니다. 간격과 길이, 진하기와 연하기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어두운 부분을 사비 샤프로 진하게 선을 살리면서 깔아줍니다. H 샤프를 사용해서 밝은 반짝이 부분에도 선을 넣어줍니다. 밝은 반짝이 쪽 선은 깔끔하게 사용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B의 옆모습 머리카락을 그리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실전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연말 가요쇼를 보는데 아이즈원이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이즈원은 아무래도 프로듀스 48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망고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벌써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걸 생각하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방송국 놈들이 무슨 백지처럼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방송이 조작인 거 대충 다 아는데, 적당히 조작하고 적당히 헤쳐먹든지 하지 더럽게 헤쳐먹어가지고 구속까지 되는 모양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수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꼰대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노래보다는 7080 팝송을 주로 듣는 편입니다. 오래된 팝송을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사를 못 알아들으니까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어릴 때 봉봉이든가 음료수를 한통 샀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사은품으로 줬습니다. 오, 카세트 테이프 발음 쩔죠? 헐. 사은품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틀어놨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노래가 좋아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그게 존 레논 노래 모음 테이프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야 존 레논이 비틀즈 멤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존 레논 발음이 잘못하면 이름이 참 거시기하죠. 뭘 내놓겠다는 건지. 어쨌든 제 기억에 그게 저의 첫 팝송가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틀즈 세대는 아니고 본격적으로 팝송을 들을 나이에는 F.R. 데이비스의 워즈나 마돈나의 라이크 버진, 에어스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노션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도 좋아했습니다. 냄비 뚜껑 닦아라 안 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7080이 아니고 그냥 80이죠. 70은 빼달라는. 머리카락을 그리니까 머리에 대한 어릴 적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제가 중2 때부터인가 두발 자유라가 시행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는데 두발 자유라가 되면서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학교장 재량이라면서 제가 다닌 먹같은 학교는 머리 규정이 옆머리 뒷머리 1cm, 앞머리 5cm인가 했습니다. 앞머리가 눈썹만 안 덮으면 된다는 말도 있어서 애들이 눈썹을 최대한 밑으로 내리깔고 다녔습니다. 고3이 되면 어느 정도 터치를 안 해서 고3 학생들 머리가 제법 긴 편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던 때라서 학교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남학교, 여학교를 마음대로 가볼 수 있는 기간이라서 많이 설레이곤 했습니다. 고3 마지막 축제를 앞두고 한껏 들떠 있을 때 수업 시간에 학주가 교실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손에 기계식 바리깡을 들고. 그때만 해도 바리깡으로 머리 밀던 시절은 지나도 한참 지난 때였는데 뭔 추억에 바람이 불었는지 학주가 머리 긴 애들 잡아내가지고 앞머리에다가 고속도로를 내는 겁니다. 저도 머리가 긴 편이어서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한가운데 커다란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내일이 축제 날인데, 아, 시베리아 벌판에서 삼시세끼 소금 처먹을 인간. 머리 깎인 애들이 저녁 시간에 학교 근처 미용실로 몰려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고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물 안궁.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버스 탈 때만 모자를 쓰고 그 외에는 그냥 다녔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일본 사무라이 머리 풀어헤친 것처럼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애들마다 웃어대고 선생님들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반항하지 말고 그냥 깎으라고 달래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반항하냐면서 치어박으면서 깎으라고 윽박 지르는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며칠 버티다가 결국 학생부에 불려갔습니다. 왜 머리를 안 깎냐고 지랄지랄 호통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규정이 앞머리 5cm, 옆머리 뒷머리 1cm인데 내가 담배를 핀 것도 아닌데 왜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냐고, 이 길이로는 규정대로 못 깎으니까 앞머리 5cm 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대들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는 담배 피다가 걸리면 머리를 빡빡 미는 게 벌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열중할 거라고 머리를 빡빡 미는 애도 거의 없었습니다. 담배 피다 걸린 걸로 쌤들하고 친구들 사이에 오해받기 때문에 일반 학생 중에는 빡빡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주도 제가 너무 세게 나오는 게 질렸는지 그러면 앞머리 5cm 되면 꼭 깎으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저는 한바탕 얻어 터질 거 각오하고 덤빈 건데 오히려 순순히 보내줘서 조금 허무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 상태로 학교를 몇달 계속 다녔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앞머리 5cm 되고 나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Nope. 몇달 버티다 보니까 그냥 방학이 됐고, 머리가 아예 길어져서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렇게 덮으면서 넘기니까 안 보이고 오히려 장발이 됐습니다. 그때 같이 머리 밀려서 빡빡이 된 윤꿀이라는 친구가 삐죽한 머리를 해가지고 제 머리를 보고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윤꿀 보고 싶다. 혹시 이 영상 보면 연락해라. 아무리 수소문해도 네 소식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상으로 남자 머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웃는 표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